자, 이거 무대 제작 중에 그 언덕, 바위 언덕을 제작하기 위한 구상 드로잉. 예.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가로가 6m에 세로가 3m. 그리고 높이가 1m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언덕을 만들려고 그래요. 언덕. 언덕. 이런 언덕을 만드는데, 자, 이러한 언덕이 이제 제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거를 재료는 스티로폼. 스티로폼 조각을 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는 이 스티로폼 조각이 몇 개가 들어갈지를, 어느 정도 수량이 들어갈지를 계산을 할수 있어야 돼요. 수량에 대한 거. 수량에 대한 거. 자, 제가 여기에 이제 수량을 이렇게 대충 그리드를 쳤잖아요. 여기 왜냐면 이 수량이 이제 보통 이 스티로폼이 36 사이즈. 그러니까 36이란 것은 가로가 1800에 세로가 900이라죠. 900. 그리고 두께가 600짜리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각 스티로폼 덩어리를 여기에 이 언덕을 만드는데 몇 개가 들어갈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이게 높이가 600. 그리고 가로가 900. 요게 1800. 자, 요런 블록을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갈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그 6m니까 900짜리가 뭐6 9 5 14 5400 600 남으니까 5개. 6 9 5 14. 그러니까 6개. 6개가 들어가고 하나는 뒤에 이제 옆에 세우면 되겠죠. 600짜리는. 그러면 6 9 5 14 5400에 600짜리를 하나 놓으면 얼마예요? 6m가 되는 거지. 6000. 6m가 된다고. 그럼 이렇게 블록을 놓으면 수량이 나오겠죠? 자. 재료는 약간 여유 있게 들어가는 게 나아요. 모자라는 것보다. 자, 600짜리가 6개. 6개 가고 600짜리가 하나가 더 두께 600짜리가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900짜리로 눕혀서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3m가 돼야 되니까, 3m는, 자, 뒤쪽은 이 길이는 1800이에요, 1800. 여기가 1800. 그러면 3m가 되려면 1200이 더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1200을 계산하는데, 그냥 덩어리로 계산하면 크게, 그냥 900짜리 하나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900짜리 하나를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은 한27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날라 이렇게 우리 스티로폼 조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끊어지면, 요런 끊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연장을 시키면 되는 거야. 그건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량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0개. 자, 그러면 재료를 주문하면 되겠죠. 자, 스티로폼 36 사이즈로 10개. 두께 600짜리. 10개. 호수는 2호. 가장 단단한 걸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 됩니다. 주문을 이렇게 이제 이게 기본 스케치에 기본 이 재료 들어가는 것에 작업을 위한 드로잉인 거예요. 작업을 위한 드로잉. 드로잉. 스티로폼을 가지고 언덕을, 바위 언덕을 만들기 위한 재료 선정,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 수량. 이것이 나와야지 이제 견적이 나오고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계획도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요거 조금 한번더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스티로폼을 뒤에를
600짜리를 높이를 놓고, 자, 요 앞에는 900짜리를 놓는다 그랬잖아요. 900짜리. 자, 900짜리. 그러면 여기 1800에 900. 그럼 2700이 되는 거죠? 2700. 자, 왜 이렇게 주문을 했나 그러면, 자, 우리가 언덕을 이렇게 만들어. 이게 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언덕이, 자, 이게 높이가 1m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언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여기는 남는 부분이죠. 남는 부분. 남는 부분을 여기다 올려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 덩어리가 필요 없다는 거지. 이 언덕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위에 쓰면 돼. 이런 노하우죠. 그러니까 이 언덕 같은 거 만드는 뭐이큰 덩어리를 생각해야 돼. 큰 덩어리, 큰 덩어리, 큰 덩어리에 만들어지는 정면,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정면,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뭐이 부분은 그좀 이렇게 보면 내저 나름대로 이제 약간 그 스케치를 해 나가면서, 자, 언덕이 뭐 있고 이렇게. 자, 앞으로 지금 제작하려는 거는 좀 스무스하게 가는 언덕이라서,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언덕이 뭐 자연스럽게 어떤 데는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드로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막혀 있고 측면도 막혀 있다. 사각틀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정면만 뚫려 있는 공간에 이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분리를 시켜야, 이동 중에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한 2m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 요것이 요점인 거예요. 쓰고, 자, 앞으로의 계획은 이거에서 스티로폼 작업의 계획은, 자, 이렇게 덩어리를 주문을 해서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조각을 하고 우레탄 코팅 후 작화,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되겠죠. 현장으로 이동. 자, 분리된 부분을 폼을 쏴서 접착을 시켜야 되겠죠. 폼 접착. 그리고 그 부분을 핸디코트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감을, 작화 마감을 해야 되겠죠. 작화 마감. 요거, 요런 작업 일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순서는 거의 변함이 없어.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작업 시스템은, 뭐, 큰 덩어리, 큰 그림을 그리고, 측면도, 정면도, 큰 덩어리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을 체크를 하면 되고, 재료를 뭐 조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너무나 큰 부분들은 그것을 다른 블록 박스 형식으로 뭔가 각파이프나 어떤 목재나 이런 걸로 짜고 나머지 부분을 조각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작업 계획이라는 거, 작업 계획. 머릿속에 구상을 하는 작업 계획입니다.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작업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스케치하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요 이제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스케치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요거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스티로폼 조각 들어가는 것도 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서 마감까지 한번 작업 진행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